뭐 있다고 하는데 무언가를 계속 확인하는 똑순이 주부. 주부님 아까부터 너무 궁금했는데 지금 뭐 보시는 거예요? 바로 이 햇삼 마크를 확인하고 있어요. 햇삼 마크요? 이 작은 마크 속에 숨겨진 힘. 재료가 안전한지 아닌지 의심을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그럴 때 이 햇삼 마크를 보고 이거는 구입해서 그 재료로 요리를 하면 믿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햇섭은 위해 요소 분석과 중요 관리점의 영문 약자, 햇섭 또는 식품 안전 관리 인증이라고 합니다. 원재료부터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수많은 위해 요소에 노출된 부분을 분석 관리하는 위생 관리 체계인데요. 냉동 수산식품, 축산물, 과자 등 전체 가공식품 생산량 중 74%나 받은 햇섭 인증. 국민 간식인 떡볶이 안에 들어가는 떡과 순대까지 거의 모든 먹거리에 햇섭이 적용되고 있었는데요. 어느새 우리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햇섭 인증 심사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어, 왜요? 여기 들어가실 때는 위생복으로 탈의 갈아입으시고 그리고 햇살이 다녀오겠습니다. 식품 공정 현장에서는 머리카락 한 올도 용납할 수 없겠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식품에 해가 될 수 있는 요소를 완벽하게 제거하고 나서야 입장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 잠깐, 해썹 인증 심사는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건가요? 해썹을 인증받더라도 잘 관리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서 현장에 방문하는 거고요. 주요 위생 안전 조항에서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인증이 취소될 수 있고요. 작업장 위생관리, 살균 공정 모니터링 등 한 가지라도 위반할 경우 바로 취소되는 햇섭 인증. 아무리 좋은 식재료를 사용해도 불청결한 조리시설에서 만든 식품은 밥상을 안전하게 지킬 수 없겠죠. 때문에 더욱 매서운 눈으로 살피는 심사원. 청결한 조리시설에서 순대로 재탄생할 재료들은 0에서 10도 사이 적절한 냉장 온도에서 신선하게 보관되고 있었는데요. 원산지, 유통기한 등 육안으로도 재료의 상태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잔류 농약까지 철저하게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안전한 공정 과정을 거쳐 만든 순대. 서서히 건조하면 미생물 증식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냉각 후 포장합니다. 그런데 무슨 소리야? 뭐 문제 있어요? 금속 검출기예요. 이게 순대 제조 공정 중에서 혹시나 혼입될 수 있는 금속성 이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검출하기 위한 공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금속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배출되지 못하고 쌓이는데요. 이럴 경우 만성 피로와 두통, 심하게는 암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포장 완료 후에도 살아있을지 모르는 식중독균을 사멸시키기 위해 높은 온도에서 다시 한번 살균한다는데요. 약 78도 정도 온도가 올라가야지 우리 인체에 해로운 식중독균과 같은 미생물들이 죽을 수 있거든요. 그 공정을 잘 확인하고 있는지 체크하는 겁니다. 재살균 후 측정한 순대의 온도는 78도로 적합한 점. 20여 가지의 평가 항목을 거쳐서 어렵게 받은 햇섭 인증. 햇섭 인증 순대가 향한 곳은 경기도 수원의 한 푸드트럭입니다. 여기 오면 햇섭이라고 안전관리증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믿고 먹을 수 있어요. 깐깐한 햇섭 심사를 통과한 순대는 사장님에게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데요. 햇섭 인증 받은 후로 오시는 손님 수가 좀 달라졌어요? 네, 좀 많이 늘었어요. 얼마나? 매출 상승 효과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는 현명한 소비를 도와 모두가 윈윈하는 햇섭 제도인데요. 맛이 또 깔끔하고 또 엄마 입장에서는 믿음이 가니까.